모시고 보겠습니다. 준비하셨습니까? 한 번 더요. 박수와 함성! 아이고야, 신기하다. 나오나? 아,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내 모습 보이기 싫어
지 젖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열심히 제자죠. 가수 고원아. 고원아 화이팅. 울어버린 내 진심 때문에 시간 속에서 세월의 변화에 버린 색깔로 내 모습 보이긴 싫어. 숨겨진 젖은 모습이 너무나 변했습니다. 이별 뒤에 숨겨진 젖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. 이 노래는 김연자 노래인데 미스터 트럭을 김소유가 히트 찍어봤어. 가요의 히트 신곡이죠. 여정 진정인 가수 영심 들려드리겠습니다. 영심이 한 번만 외쳐주실래요? 예. 준비됐을까? 진정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? 냉정하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? 바닷가를 버리며 수놓았던 그 추억 잊을 수가 잊어달라 그 말이 진정인가요? 돌아서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? 목소리를 버리며 주고받던 그 사랑 잊을 수가 돌아설 때 울어
사귀기요. 장모자님 꽃다발 좀 보내요. 돌아간다 돌아서간다 이 세상이 돌고 돌아간다 하루가 어제의 자리 공간에 그런 자리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또 우리 팬들이 진짜 여기 나오면 꼭 예, 방안에 들어갈게요. 예,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모든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박수와 함께 노래와 함께 잘 있어요. 작은 것이 많아서 소리 아픕니다.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끈덕거리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
들어가는 겁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좀 따라해주세요. 제가 몸이 아파요. 네, 옆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가사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찾아주세요. 외로워진 게 내게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자, 이게 제가 넓은 것 같아요. 오신 여러분들뿐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들 같이 좀 해주세요. 노래. 예. 예. 기기.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것까지 다 지도를 하고 있고요.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홍보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또 추억 가요 레슨 원포인트 입학을 해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는 이제 조금
나이 조금 들어가고 밑에 제자들이 자꾸가 우리나라 가요에 어떤 발전을 하는 그런 게 제 바람입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최선을 다하는 곡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한 박수 치지 말고 원장님 한 번 소리가 안 바람 부는 세상입니다. 이리 쓰세요, 이리 쓰세요. 저 그리고 브루스라도 그래 쓰세요. 아니 신분들이 있네요. 마이크 조금 많이 주세요. 예쁜 말고 마이크 조금 많이. 자 제가 혹시 영심 씨 CD 아직 없는 분? 예 준비되어 계십니까? 예. 잊지 못한 울산의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